자, 리프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서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좀 더 당겨서 가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야 목적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윈드서핑을 할 적에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풍상으로 일단 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점점 풍상에서 풍상으로 갔다가 나중에 풍하로 내려오면 원하는 목적지인 출발지에 올 수 있는데, 풍상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 출발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비를 출발지까지 들고 와야 되거나 차량으로 싣고 와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가능한 연습을 할 때는 풍상으로 가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. 지금도 많이 밀려 있는데 출발지로 들어갈지 어쩔지 트럭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고 불었다 안 불었다 하기 때문에 난감하네. 난감하네. 계속 밀리는 것 같네. 조류도 지금 바람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. 그렇지 그렇지. 좀 당겨서 풍상으로 풍상으로 가보자. 풍상으로 풍상으로 서쪽을 향해서. 그렇지. 조금씩 각도를 줄여서, 각도를 10도만 줄여도 나중에는 20m, 한 30m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. 오, 좋다. 풍상, 이야, 지금이다. 풍상으로 지금 꺾어갈 찬스네. 지금 풍상으로 충분히 꺾어놓으면 나중에 출발지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, 풍상으로 가자. 풍상으로 서쪽까지 쭉쭉 가자. 바람이 이쪽이 잘 들어오는구나. 아, 노을빛 좋다. 풍상. 풍상으로 대략 땅에 한 40도까지만 갈 수 있어도 아주 훌륭합니다. 45도도 양호하고. 밀리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풍상으로 들어가야 나중에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많이 오긴 왔는데 바람이 아주 좋지는 않아서 일단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남서쪽 출발지로 한번 가겠습니다. 자, 출발지까지 방향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으려나.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. 자, 풍상으로 충분히 꺾어왔기 때문에 대략 한 100m 정도 밀렸었는데, 100에서 150m 정도 밀렸었는데 150m 정도를 확보를 한 것 같네요. 이 상태에서 좀 더 각도를 줘야 안 밀리고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오, 바람이 지금 조금 도와주려고 하네. 자, 오늘은
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. 해보자. 어이구, 손바람 불고. 바람이 들쭉날쭉 불면 힘을 좀 받자. 빠른 중력으로 물 깨끗하네.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네. 20m가 부족하네.